수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수정과인데요. 23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당집, 고봉집, 시집요구요, 조선요리, 진현의궤, 박해통구, 교곤요람,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우리음식, 한국요리, 조선요리제법, 시의전서, 조선요리법, 윤씨음식법, 사계의 조선요리, 임원심육지, 이조궁정요리통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반찬 등소까지 해서 23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택당집 이식 저자고요. 17세기 수정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시집이기 때문에 조리법이나 이런 조리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문에는 사시제, 고비 공동으로 탁자 하나에 진설한다. 반과 갱과 병과 면을 각각 두 그릇씩 놓고 과일 다섯 그릇, 그 안에다 유과를 한 그릇이나 두 그릇을 넣을 수도 있는데 힘이 닿는 대로 하되 같은 종류는 쓰지 말고 높이 쌓지도 말 것이며 수정과와 건정과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로 할 것이다. 수정과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택당집에 나와 있고요. 고봉집 기대승 저자고요. 16세기입니다. 수정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것도 조리법이나 이거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네, 번역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미한 안개산에 번쩍 가랑비 오더니 바람 따라 걷히고 햇볕이 열리네. 푸른 소나무 관곽을 은은히 가리고 관역판 높이 벌리니 사장이 툭 트였네. 얼음 띄운 수정가의 한기가 입에 가득, 한 주발 막걸리에 취기가 볼에 가득, 시 의논하고 옛 이야기에 자주 자리 옮기니 담장 그늘 푸른 이끼 덮는 줄도 몰랐노라. 해서 수정가에 대한 기록이 16세기도 있습니다. 조선요리 저자 미상이고요. 1970년 249페이지 원문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몇 초간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앞부분은 재료, 뒷부분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진현의궤 저자 미상이고요. 1902년 수정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수정과 한 그릇, 존시 10개, 꿀 5홉, 잣 2샷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진현이기 두 번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문이고요. 수정과 한 그릇, 존시 10개, 꿀 5홉, 잣 2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에게 세 번째 저자 미상, 그리고 원문입니다. 수정과 한 그릇은 존시 10개, 잣 2샷, 꿀 5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진현에게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수정과 두 그릇, 존시 20개, 잣 4샤, 꿀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배네요. 이렇게. 박해 통고, 저자미상이고, 18세기 이후, 곶감 수정과 만드는 법에서 건시 수정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건시를 곶감이라고 하죠. 양에 상관없이 따뜻한 물에 채워 이틀 정도 지나면 푹 불려지고 젖어 스스로 즙이 되어버린다. 여기에 꿀을 섞어 잣을 띄워 마시면 맛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은 1. 곶감은 따뜻한 온수에 채운다. 이틀 정도 지난 뒤에 푹 물려져 즙이 되면 꿀을 섞어 잣을 띄워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쉽네요. 규곤 요람의 요람 저자미상이고요. 1896년 수정과 수정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곶감을 더운물에 담가 밥알과 함께 묻혀둔다. 단물이 모두 우러나면 시원한 데 두었다. 서늘해지거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58페이지 수정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을 끓여서 식히고 곶감을 넣고 배를 얇게 썰어 넣고 생강차를 연하게 달여서 조금 넣는다. 꿀이나 설탕을 넣는다. 두었다가 며칠이 지난 후 계피가루를 조금 타고 잣을 띄워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저자고요. 1948년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재료가 있고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고요. 팁에는 곶감이 물에 잘 불어야 하되 터지면 보기에 좋지 못하다. 또 이쪽에는 계피를 위에 뿌리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넣고 끓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떤 요리의 조리법의 팁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요리 윤서석 저자고요. 1966년 25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재료 만드는 방법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곶감이 터지지 않도록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요리 제법 방신영 1921년 58페이지 수정과 겨울 음식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선 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기록이고요. 가량됐고 347페이지 수정과 원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있죠.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 나와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별도 방법, 별법. 1.
꼭 까물고창이에서 빼고 끼었던 구멍 가운데를 마주 잡고 눌러 동글 납작하게 만들고 잣을 꽂는다. 이 곶감 옆에 네 곳도 꼬챙이로 구멍을 뚫고 잣을 꽂는다. 3. 먹을 때에 참외를 얇게 저며서 넣어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 그릇, 항아리, 또 별법에는 꼬챙이가 필요합니다. 시의 전서, 저자 미성이고요. 1800년대 말 수정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건실을 물을 넉넉히 부어 돈 냉수에 담근다. 이 건실가 충분히 불면 생강차를 진하게 달여 체에 받쳐 붓고 꿀을 탄후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가 필요하고요. 조선 요리법 조자호 1943년 96페이지 수정과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법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법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되어도 건더기가 풀어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 고운 채, 항아리, 헝겊이 필요합니다. 윤씨 음식법 저자 미상이고요. 1854년 곶감 수정과에서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사계의 조선 요리 김유복 1946년 3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또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 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더 모양 있게만 하려면, 곶감을 꼬챙이에서 빼내어 끼었던 구멍을 가운데로 하여 마주 잡고 눌러서 동글 납작하게 만든다고 잣을 꽂는다. 이렇게 해서 예, 모양을 좀 꾸미는 형태가 또 있고요. 칼, 채, 항아리, 그릇, 꼬챙이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수정과 개장 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름철에 마시면 갈증을 해소시키고 기를 돋아주고 염증을 없애준다. 이렇게 도경본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병 기름 종이가 필요합니다. 이조 궁정 요리 통구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이렇게 공동 저자들이고요. 1957년 196페이지 가련 수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오미자는 물에 담가 우려내고 체에 걸러 설탕 끓인 물을 넣어 오미자국을 만든다. 이 연꽃 속잎은 얇은 껍질을 벗기고 녹말가루를 씌워서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 냉수에 담가시킨다. 3. 이를 오미자국에 넣고 잣을 띄워서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 궁정 요리 통고 공동 저자고요. 여기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생강물을 끓일 때에는 계피와 통후추를 함께 넣고 끓이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71페이지 수전과 일명 수전과 겨울철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5인분 기준이고요. 여기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인분 재료 만드는 방법.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상에 놓을 때 화채 그릇에 곶감을 2개씩 담고 국물을 붓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반찬 등속 미상, 저자는 미상이고요. 1913년 수정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증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수정과는 좋은 곶감을 꿀물에 담근다. 또 잣을 넣는다. 정말 간단합니다. 조리법 1. 곶감을 꿀물에 담근다. 2. 잣을 띄워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